버스에서 진짜 너무 피곤한 날은 덜덜거리는 창문에 기대서 졸거나 갑자기 눈 떠보니까 옆 사람 어깨에 기대고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버스 창문에 쿠션이 붙어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기지개가 낸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와 서울시, 서울시내버스 운송조합의 서포트가 더해져서 지금 서울시내 M버스에서 볼 수 있대요. 일명 머리콩 방지 쿠션, 일상의 쉼표. 창문에 이렇게 설치돼 있고요. 쿠션은 매일 소독제로 닦는데요. 사진을 보면 베개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마냥 다들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는 시범 운영 후에 확대 설치를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인증샷을 여기저기 올리고 입소문 내는 게 확대 설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유색인종 발레리나를 위한 토슈즈가 나왔습니다. 응? 발레가 언제 붙어있었는데 이제야 나왔냐고요? 그러게요. 발레에선 핑거팁 투토라는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슈즈와 무용수의 피부색이 비슷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토슈즈가 페일핑크나 누드색, 크림색으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백인이 아닌 무용수들은 토슈즈를 일일이 색칠해야 했대요. 파운데이션으로 2시간 동안이나 칠해야 하고 이렇게 맨날 칠하니까 당연히 신발이 더 빨리 닳고요. 그래서 한 회사와 무용화 제작 브랜드가 콜라보해서 흑인과 황인 혹은 혼혈 무용수를 위해 발레 브론즈, 발레 브라운 두 색깔을 출시했습니다. 흑인 무용수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환영하고 있는데요. The one who wear ballet bronze, it's extraordinary. You know? 토슈즈에 색만 넣었을 뿐인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잘 안 보였던 차별이 하나 해결됐네요. 인스타에서 이렇게 예쁜 과일들 본 적 있어요? 모두 새롭게 개발된 신품종 과일인데요.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치밀하게 재배된 기능성 식품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살구는 황산화 성분이 다른 과일보다 2, 30배나 많아서 동안 미모에 좋지만 쉽게 죽다 보니까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생명력 강한 자두랑 교배시켜서 살구에 영향을 갖고도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플럼커트라는 과일을 만든 거예요. 솜털이 복슬복슬한 비단 키위도 있는데요. 껍질이 귤처럼 잘 벗겨져서 먹기도 쉽고 비타민C는 다른 키위보다 10배나 많다고 합니다. 미니 사과 루비에스는 내년쯤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냥 두세 달 냅둬도 상하지가 않고 크기도 탁구공만해서 식당에서 배식하기 딱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사과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던데 우리 군내 식당에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얼마 전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죠. 이번에 주목받는 여성 소수자 당선자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사람 바로 오카시오 코르테즈입니다. 후보 경선에서 무려 10선의 현역 의원을 꺾고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고 해요. 나이가 29살. 나보다 어려. 버니 샌더스 선본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따로 선거나 공직 경험은 없는 라틴계 여성인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텐더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오카시오는 건강보험 확대, 직업 보장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업 후원 받지 않는 걸 차별점으로 어필하기도 했는데요.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이민자, 히스패닉,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 학교에 자기 아이를 보내지 않는 사람,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아닌 우리 중 하나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내일도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 잊지 말아요.